지난 2012년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에서 8살 여자아이가 물놀이 도중 해파리에 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수욕장 물놀이객들의 해파리 쏘임의 공포가 확산되며 국립수산과학원은 해파리 차단망 연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해수욕객의 쏘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을 해서 해파리가 외로부터 해수욕장 안으로 밀려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해파리 차단망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고 기술을 완성하여 해운대 해수욕장에 첫 적용을 하였습니다. 차단망은 독성이 강한 노무라이킷 해파리를 타깃으로 수중 환경을 고려해 길이 1.5km로 제작됐습니다. 지금 기존의 사연은 그물감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 파도라든지 조류에 견딜 수 있도록 그 모래주머니를 저희들이 멍을 사용을 해서 일반적인 차단망의 크기, 직경 같은 경우에는 소형 해파리, 그러니까 노무라이킷 해파리, 소형 해파리도 이 들어올 수 없게끔 직경 한 15cm 크기로 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설치를 해서 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의 연구 결과를 보면 해파리 차단망 설치 전 1,400명의 해파리 쏘임 피해가 발생했던 것이 설치 이후에는 105명으로 쏘임 피해가 9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의 7개 해수욕장 중 유일하게 해파리 차단망을 설치하고 있는 해운대 수욕장. 이곳은 국립수산과학원의 연구 사업이 종료된 후 2015년부터 구비로 예산을 확보해 해파리 차단망을 설치해오고 있습니다. 해수욕객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해운대구의 해파리 차단망. 그런데 이를 집행하는 예산을 짚어보니 마치 고무줄 잣대를 들이댄 것 같습니다. 2015년 1억 3,900만 원으로 시작해 16년에는 2억 3,900만 원으로 껑충 뛰었고 해마다 2천만 원씩 증가하며 들쑥날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에는 구비 1억 3천만 원을 확보한 상태에서 국비 1억 90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됐는데 해파리 차단망 설치에 전액 집행됐습니다. 처음 만들 때는 높이도 8m로 더 높이고 중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 단가 높은 거를 2016년도에는 이 식으로 두 개로 만들어 놓으니까 예산이 높았던 거고. 예산의 세부 내역을 보면 2017년과 18년 차단망의 제작비가 증가했고 예비비는 두 배로 껑충 뛰었습니다. 19년 예산은 같은 규격의 차단망을 제작하는데 제작비와 재료비, 시공비가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다는 것은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산 부분에 있어서 들쑥날쑥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인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심지어 2015년부터 해운대구는 특정 업체와 해파리 차단막 제작 계약을 지속적으로 체결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개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했는데 필수 조건이 이 특정 업체가 선정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이유입니다. 조건부를 걸어가지고 얼마 이상 경험이 있는 업체가 이제 할 수 있다. 이렇게 경쟁 입찰을 넣어가지고 계속 이제 유찰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결국은 제일 마지막에 이제 그 할 수 있는 업체 통해서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긴 하죠. 전국 최초로 해운대 수욕장에 설치된 해파리 차단망의 예상과 운영의 실태. 하지만 해운대구에서 이 해파리 퇴치를 위해서 임차한 어선의 예상과 운영의 실태에도 허술한 면면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해운대구는 해파리 차단망의 관리와 수면위 해파리 제거 등을 위해 매년 미포와 우동, 송정 어촌계 어민들의 어선을 임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해운대구가 임차 계약을 맺은 어선은 해운대 수욕장 12척, 송정 해수욕장 11척입니다. 최근 3년간 해파리 퇴치 어선 예상과 임차료를 분석해봤더니 2017년 9,200만 원, 2018년 1억 1천만 원, 올해 1억 2,800만 원으로 해마다 1천만 원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선의 하루 임차료도 2015년부터 17년까지는 20만 원을 유지해왔으나 지난해부터 5만 원씩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해파리 용선 임차 예산 부분이 해마다 국비 지원금만큼 이 증액을 시키면서 그 부분에서 용선 임차 비용에 대해서도 해마다 5만 원씩 지금 이 상승 책정을 하는 지금 현 실태인데요. 거기에 대한 어떠한 근거 제시도 없이 지금 그 금액을 올리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부산 방송에서 단독 입수한 용선 임차 계약서는 허술했습니다. 배 한 척당 하루 임차료는 25만 원. 18일 동안 출항을 하든 안 하든 425만 원의 비용이 모두 지급되는 계약입니다. 작업 일지 상태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어선당 해파리를 수거한 횟수는 두세 차례에 불과하며 대부분이 생활 쓰레기 수거였습니다. 같은 사진이 반복적으로 사용되며 조작된 작업일지의 정황도 드러났고 심지어 작업일지조차 작성되지 않았지만 관리자의 확인 도장은 명확히 찍혀 있었습니다. 해운대구는 뒤늦은 관리 감독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어민분들이 아무래도 나이가 좀 있으시다 보니까 그런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사전에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좀 더 확실한 작업일지를 받고 그에 따라서 철저하게 또 감시 감독할 수 있도록 이제 미운항에 따른 실질적인 임차료만 일부 지급하는 등 이렇게 합리적으로 조금 더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타 지역의 사례는 어떨까? 지난 2016년부터 해파리 차단망을 설치하고 있는 울주군 진하 해수욕장을 찾았습니다. 이곳에는 시비 50%의 지원을 받아 군비와 함께 7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16년부터 해파리 차단망을 설치해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차단망 설치 이후 해운대구와 달리 별도의 어선 임차 등의 예산은 책정하지 않고 수상구조대가 해파리 수거 활동을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수거 방식은 이제 인명구조단에서 인명구조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 뜰 채로 이제 그물에 걸려있는 해파리를 수거하고 계십니다. 좀 교대의 시간이라던가 아니면은 관광객이 많이 없는 시간을 틈타서 이제 수거를 해주고 계십니다. 해수욕장의 크기와 해수욕객들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진하 해수욕장의 해파리 차단망 설치와 관리 운영 체계는 해운대구와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적으로 해파리 차단망 설치 예정인 해수욕장은 75곳, 12억 2,700만 원에 달합니다. 그중 해운대구의 예산이 2억 1,0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의 해파리 퇴치 정책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차단망이나 이 용선을 굉장히 주먹구구식으로 기존의 관례를 답습해온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문제 제기를 함으로 인해서 향후에는 좀 더 이게 합리적으로 예산 편성이 되고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해운대구는 오는 7월 해파리 차단망을 설치하고 해파리 퇴치 어선의 경우 지난해보다 9척이 늘어난 32척과의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부산의 대표 해수욕장으로서 물놀이객들의 안전을 위해 도입된 해파리 퇴치 정책. 하지만 여기에 투입되는 모든 예산은 구민들의 세금인 혈세입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곰줄 잣대가 아닌 명확한 근거와 투명한 집행에 대한 재정비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